탤런트 최태준 31, 이 박신혜 32와 결혼 후 국민 역적이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최태준은 8일 방송한 TVN6센스 3의 개그맨 조세호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신혜와 결혼 후 첫 예능물 출연이다. MC 유재석이 너도 결혼했구나, 신혜가 갔구나라고 탄식하자 최태준은 나도 이제 유부남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 역적이 됐다며 웃었다. 최태준은 홍보 목적 없이 출연했다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다고 해 웃음을 줬다. 조세호는 최태준 박신혜와 친분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고 회상했다. 유재석이 당분간은 신혜 씨랑 친하더라도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조세호는 친한데 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냐며 억울해했다. 최태준과 박신혜는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한 교회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2018년 3월 열애를 인정했고 5년여 만에 부부 결실을 맺었다. 박신혜는 임신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팬카페에 아직 너무 초반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며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남겼다.